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이오 인프라가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바이오 인프라는 시초가보다 30% 낮은 29,4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2배 높은 42,000원에 형성돼 개장 직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. 하지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곧바로 하락 전환했습니다. 바이오 인프라는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기업 공개 과정에서도 한 차례 상장을 포기하는 등 고전했습니다. 이후 공모 구조를 바꿔 재도전에 나섰고 지난달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흥행에 성공했습니다.